야, 올해는 사모님 생신에 가족들이 다 모이겠네. 좋아하시겠다. 아, 뭐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워낙에 기분 좋은 거를 티를 안 내는 분이라서. 그래도 속으로는 좋아하실 거야. 다녀올게요. 그래, 갔다 와. 잠깐만. 갖고 가, 네가 만든 케이크. 모든 케이크야? 응. 뭘 내가 만들어. 네가 만든 거지. 네 아이디어로 태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만든 케이크지. 근데 언제 만들었어? 오늘 주문량도 많아서 시간 없었을 텐데. 내가 손이 좀 빠르잖아. 고마워. 안녕하세요. 오빠 준비 다 됐어? 케이크도 준비했어? 응. 자민 씨가 만들어준 거야. 우리 공모 나간 메뉴로. 고마워요, 장미 씨. 어서 가, 오빠 막히기 전에. 가볼게요. 그래요. 아줌마 생신 케이크 장미 씨가 왜 챙겨? 좀 오버 아니야, 아무리 동료래도? 왜? 나는 고맙기만 하구만. 야,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걸 만들어주고. 여기에 우리의 땀이 담겨있다고. 오빠 생각처럼 그런 의미만 있는 거면 다행이고. 너 요즘 부쩍 장민 씨를 삐딱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하도 오빠 옆에 이상한 여자들이 붙으니까 하는 소리지. 아, 미국에서도 한둘이었어? 야, 그놈의 미국 이상한 여자 얘기들 좀 그만해. 그리고 장민 씨는 백석일 같은 여자야. 무슨 뜻이야? 겉과 속이 똑같다고. 그거야 알 수 없지. 사람 속을 어떻게 다 알아? 어, 엄마. 좀 늦을 거야. 태자 오빠랑 평창동에 가고 있어. 아줌마 생신이라. 어? 그래? 그럼 네모까지 축하 많이 해드리고 와. 어? 오늘 태자가 없다는 말이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옹 여사,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옹 여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아니, 저기 뭐냐, 이 케이크에 몇 프로나 기여한 거냐? 아이디어만 제공했으니까 한 10%? 매장에서 보니까 아이디어가 좋다 싶더라. 어? 어디서 봤어? 이거 아직 시판도 안 된 건데? 아니 뭐 어쨌든 고마워 엄마. 경합에 와서 왕창 살았다는 얘기 들었어. 장민 씨 엄마가 봤대, 매장에서. 야, 그 말 듣고 어찌나 고맙던지. 아, 마치 그 후원하는 장애인 단체 행사가 있다 그래서 한 거야. 경합에서 이기는데 아줌마 공이 컸었네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영어 끝났는데요. 왜 또 오셨어요? 돌아가세요.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어요. 오늘은 사과하러 온 거야. 시간 많이 뺏지 않을 테니까 앉아봐. 전엔 민철이 일 오해해서 미안하다. 하긴 너나 민철이나 서로에게 상처일 뿐일 텐데 미련이 있을 리가 없겠지. 둘 다 좋은 사람 만나서 치유하길 바랄 뿐이야. 넌 아직 만나는 남잔 없는 거니? 남자라면 그쪽 아드님 하나로 충분히 질렸습니다. 넌 태자한테 마음이 확실히 없다는 거네. 미안하다. 언젠간 꼭 너한테 맞는 인연이 나타날 거야. 그런 얘기라면 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 가주세요. 사실
부탁할 게 하나 있어. 실은 태자랑 우리 민주가 사귀게 됐어. 왜 저렇게 놀래? 얘도 태자한테 마음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잖아. 하치, 감히 지 주제 어디서 SL식품 안주인을 넘겨다 봐. 최근에 그렇게 됐고 집안길이도 환영이야. 그래서 오늘도 태자 엄마 생신에 초대까지 받아서 갔어. 부탁할 게 뭔가요? 너랑 있었던 일은 우리 민주나 태자가 몰랐으면 좋겠다. 알게 되면 서로 껄끄러워지지 않겠니? 인연이 안 돼서 너랑 우리 민철이는 헤어졌지만 민주랑 태자는 잘 됐으면 하는 게 엄마로서의 바람이야. 부디 도와주기 바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해주니 고맙구나. 그럼 동료로서 우리 태자도 잘 좀 도와주고 부탁할게. 설마 이렇게까지 했는데 더 진행시키진 않겠지? 저도 두 번씩이나 남자한테 당하고 싶진 않을 테니까. 태자랑 우리 민주가 사귀게 됐어. 백장님, 나랑 정식으로 사귀자. 그럼 양다리를 걸친 거였어? 어쩜 그렇게 진심인 얼굴로 그럴 수가 있어?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설레발치면서. 이거 네가 고른 거니? 어? 사실 민주가 사줬어. 그런 것 같았어. 게다가 이 향수를 안다는 건 더 이상하고. 고맙다 민주야. 본의 아니게 너한테 두 개씩이나 받게 됐네. 언제 백화점 한번 같이 가자. 필요한 거 하나 사줄게. 아, 아니에요. 자, 난 또 금일봉이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너는 뭐 없어? 어? 난 아까 줬잖아. 케이크. 엄마, 그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내 땀이 들어가 있는 거야. 어머. 보세요, 아버님. 태사가 이렇게 변했네요. 그러게.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걸 배웠으면 됐다. 나 올라가서 옷 좀 가져갈게. 내가 도와줄까? 됐어. 나 혼자 해.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걸 배웠으면 됐다. 당신은 돈밖에 몰랐잖아. 그것 때문에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잠시만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엄동설안에 식당을 빼러가시면 저희들은 어디 가서 뭘 해먹삽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전 아무 힘이 없어요. 자, 다
다섯 식구 목숨줄이 걸린 식당입니다. 다음 달이면 뱃속에 애까지 나와요. 제발, 제발 선처를 베풀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예? 이러지 마세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아버지 성격에 끝까지 밀어붙이실 거예요. 세스크, 네가 아들인데 네가 사정하면 되잖아! 그 애 위해 그 자식이라는 거야, 어? 잠깐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 대체 뭐 하는 놈이야? 아니 세입자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따라서 매번 용역업체를 써야 하냐?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이런 식으로 건물 사서 내쫓는 세입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이번 세입자는 아내가 만삭이에요. 이 추운 겨울에 밖으로 내쫓는 거 너무 잔인합니다. 이런 나약해 빠진 놈. 배에 기름기 차니까 돈이 우습냐? 그깟 측은지심은 개나 줘버려! 아버지. 물로 배 채워가면서 이를 악물고 살았다. 내 대에서 가난을 끊겠다고. 근데 기껏 아들이라는 놈이 한다는 소리가 뭐가 어째? 그만하세요? 아, 당장 나가서 계획대로 진행하라고!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 너무 괴로워서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발, 제발 여기서 멈춰주세요, 아버지. 차라리 나가서 죽어라. 나도 너같이 나약해 빠진 놈 아들을 필요 없으니까! 가 있어, 다쳐.